오늘도 이 아름다운 라홀르, 이 파키스탄 라홀르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오후 2시쯤에 나와봤는데요. 여기가 제가 이 나라마다 갈 때마다 뭔가 제가 느낀 테마가 있잖아요. 요게 테마는 뭐냐면 빈부격차입니다. 빈부격차. 뭐 빈부격차는 당연히 미국에도 있고 한국, 일본 어디에도 있는 거잖아요. 인도에도 있었고. 근데 제가 여기서 유독 많이 느낀 게 정말 빈자와 부자가 할 수 있는 게 뚜렷하게 극명하게 갈리는 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초상류층 1%를 위한 인프라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한국만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태리 레스토랑, 프렌치 레스토랑 이런 거 굉장히 맛있고요. 다 초상류층들이 거기 가서 배워와서 차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즈케이크 같은 거 11,000원씩 하고 막 이럽니다. 한국보다 비싸죠. 거기 평균 월급이 10만원인 나라에서. 그래서 오늘은 일반 그냥 정말 평범한 서민들이 하는 대로 이렇게 생활을 하면 요 한국의 요 만원이 정말 엄청난 이 황금 지폐로 바뀐다고 해서 제가 오늘 한번 돌아다녀 볼 예정입니다. What's this? You are selling this one? You are selling? Urdu. Urdu? I don't know Urdu. 아, 오케이. 오늘 사실 비가 99%의 확률로 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와가지고 나올까 말까다 나왔거든요. 비 안 오는데? 좀 어두컴컴하긴 하다. 근데 엄청 시원해요. 원래는 막 40도까지 올라가가지고 막 미치거든요. 막 길거리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막 팔아요. 여기 이렇게 줄피 버거랜 샤와르마 뭐 이런 거 있고요. 미스터 버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햄버거는 햄버거인데 이 파키스탄식 버거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뭐 고기를 넣을 때도 있지만 거의 계란이랑 이렇게 빵 번이랑 해가지고 같이 먹는 게 파키스탄식 버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굉장히 뭔가 미국 음식이라는 느낌보다는 이거 파키스탄 음식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버거샵이에요. 리즈완 버거라고. 리즈완 헤이 리즈완 또 저기도 리즈완이에요. 여기가 3평짜리 아주 작은 샵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 일대를 다 리즈완 버거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신분 상승의 기회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쉽지는 않다는 거. 버거는 어디나 마찬가지. 뭐 한국은 먹기 쉽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되게 그 공교육 자체가 엄청난 고급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저는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교육 자체가 없으니까 다 이렇게 대우니 서당에서 코란 읽고 이런 거니까 종교에만 되게 심취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물론 상류층들은 당연히 프라이빗 스쿨 가고 되게 좋은 교육 받고 하지만 근데 그게 빈부격차잖아요. 아살람 알라쿠. 리즈완 버거. 리즈완 famous in Pakistan. 와우 나이스. 와우 this is sheep. 아, 소고기도 이렇게 하는 거야. 나 양인 줄 알았네. 치킨 여기 맛있겠네요. 그죠? 오 나이스. 와 이게 닭도리탕 같은 거 음식이에요 파키스탄에. 오 닭이랑 우와 맛있겠다 이거. 우와 치킨 카레? 치킨 커리? Yes, this one chicken curry, this one mutton curry. 와우 나이스. 와우 나이스. 와 진짜 성공했다 그쵸? 와 리즈완 버거 막 I want to get Lijuan burger. Burger? Hamburger. Yeah. You? Yeah, me. Sitting? Me. Yeah. Sitting. Ah, yeah. Thank you very much. Korea. Yeah, YouTuber. YouTuber. You are policeman? Yeah. Wow, nice. Policeman is very powerful here, right? 보시면 알겠지만 파키스탄 사람들이 진짜 잘생겼어요. I say Pakistan people are very handsome. Thank you so much. Yeah. You're handsome. Thank you. Alhamdulillah. Thank you. 와 이렇게 요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빵 이렇게 있고요. 와. 와.
to Korea. Alhamdulillah. 1, 2, 3. Yep. Wow. China, my best friend. Korea, Korea. Korea. Korea, Korea. Korean. Korea. 해산도 되게 많은가 보다. 와. 와, 대박이다. 되게 잘 돌아가죠, 분업화에서. Korea. Yeah. I ordered the burger, so I'm eating there. 사람들 진짜 친절하죠. 누가 이렇게 자기 주방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방은 사실 이 요리사들의 자존심이거든요. 근데 아, 너무 사람들 친절하고 배려해 주시는 것 같아요. What's the best here? Chicken? Chicken burger? The most famous one. Nijiwan special chicken burger. Yeah. That's the best here? This one. One? Yeah, one. 아무래도 여기서 제일 맛있고 인기 많은 걸 시키다 보니까 그래서 제일 비싼 거예요. 리즈완 스페셜 치킨 버거. 이게 570루피입니다. 570루피. 와우, this is the best chicken burger in Pakistan. Nice, thank you very much. 와. 여기 어? This is chicken burger? It's not chicken. It's beef. Chicken. 어, 여기에다가 이렇게 계란. 이게 파키스탄식 햄버거거든요. 중간에 무조건 다 계란이 있어요. 어떤 메뉴든 간에. 이렇게 하고 여기 그 야채 같은 것도 중간중간 있죠? 그리고 이렇게 감자튀김까지. 와. 마요네즈 소스가 와. 이게 참 매콤해요. It's a little bit spicy. 어, 마요네즈에다가 그 스파이시 한 게 가미 돼 가지고 느끼한 걸 다 잡아 줍니다. 그러면서 이 치킨 뭐 말할 게 있겠습니까? 치킨에다가 계란의 맛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담백해요. 와, 아 오바 절대 아니야. 아, very nice. 리즈완 버거가 570이었고요. 코카콜라가 60이었습니다. 총 630.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Alhamdulillah. 오, 맛있었어, 맛있었어. 아, 점심으로 최고였습니다. 지금 밥 먹는 시간이 아닌데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는 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Lijuan burger was very great. Okay, okay. Very nice. 원래 이런 데가 훨씬 싸요. 근데 제가 이제 방금 먹은 데는 오씨 나 만족했어. 어떤 남자가 제가 방금 먹은 데는 굉장히 잘 이렇게 웰메이드 잘 만들어진 곳에 이렇게 샵으로 해놓은 곳에서 한 거라 좀 더 비싸고요. 원래 길거리에서 먹는 게 훨씬 쌉니다. 근데 저는 여기 워낙 맛있다고 해서 온 거고 지금 비가 오네요. 아, 오늘 문 닫았네. 저 여기서 원래 마사지 하려고 그랬거든요. It's closed? Closed? 그리고 여기 동네가 어디냐면요, 한국의 청담동에 있는 게 포드스트리트예요. 그래서 길거리 음식 중에서도 조금은 클래스가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동네 자체가 비싸니까. 그럼 뭔데 여기 이렇게 사람이 많냐? It's famous? It's famous. Very famous. Famous for what? Chana and Makhani Malai. 아, you don't have money? Money. You are poor man. Ah, he's poor man. Don't do that. Thank you. I'm not. Where are you going? Go on. He's not gonna disturb you. Go on. Thank you. चंगा नहीं लगता यार मैं मार रहा हूँ चंगा नहीं लगता बिस्ती ताजी बिस्ती यू मैच गो ऑन वेट नो इट्स ऑल राइट गो ऑन 도와줬어 저 사람이 Don't listen to them. 아, 오케이, 땡큐. 구걸한 사람이 많긴 하다. 아살람 알라쿰. 와알라쿰 살람. 안녕하세요. 여기 헤어살롱입니다. 오데온 헤어살롱이라고. 헬로. 헬로. How are you? Very nice. I want to get massage. Okay. Yeah. Head massage. Yeah. Okay. Go ahead. Thank you. 여기 이제 여기 남자들이 마사지 받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받아보려고 합니다. How much is it? How much? Head massage? Yeah. Head massage 400. What about facial? 3,000. Expensive, right? 3,000. Then only hair, okay? Okay. 400? 400. Okay, thank you. 네, 여기가 남자들을 위한 이 서비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대요, 파키스탄이. 그래가지고 남자들을 위한 이런 뭔가 페이셜 마사지나 여기 헤어 마사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얼마 안 하죠? 400 루피니까 1800원 정도 하는 겁니다. 와 뭐야 와 It's like heaven. 뭐야 이거 와, 와 신세계야 이거.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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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극락이야 극락. 와. 아. 오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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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귀도 해줘 귀도 우와 와 아, 뭐야 이거 우와 와 귀도 해 머리 뭐 바르시는데 어 뭐야 이거 뭐, 머리 뭐 말랐어 어. 머리에 뭐 오일 같은 거 바르셨어 야, best, best. 아? 야, best. 머리도 이렇게 올백해 주시네. 땡큐, 땡큐. I'm an old man. You're an old man? Yeah. You're a good man. 아, 나 이러고 어딜 돌아다녀, 이러고. 아, 이렇게 너무 잘해줬으니까 팁은 무조건 드려야 돼, 그죠? 야, 그럼 rest is tip. 1, 2, 3, 4. Yeah. Thank you. 아, one more? Okay. 어, 만족 못하신 것 같아서. Thank you. Thank you. Yeah. yeah, yeah. 아, 원래 아, 원래는 400인데 제가 100 주니까 좀 떨떠름해서 100 좀 더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총 이제 600이죠. 그러니까 thank you 이렇게 하시네요. 아, 근데 이러고 어디로 갑니까? 이러고. Yeah, thank you father. Thank you. Nice. Thank you. See you tomorrow. Okay. Yep. Bye bye. Bye. It's Korea. 아, 이렇게 절대 못 다닙니다. 아, 진짜. 사람들 너무 많이 쳐다봐가지고 안 그래도 제가 돌아다니면 외국인 저밖에 없어서 사람 낮추다 보는데 아 이거 헤어스타일이 결국 저도 그냥 네 모자 샀습니다 모자 모자 쓰고 다니려고 너무 막 기름기 좔좔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오일을 바른 이유가 왜냐면 여기 파키스탄 사람들이 먼지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그런지 탈모가 굉장히 많대요 그런데 그 오일은 탈모를 완화시켜주고 탈모를 없애주는 그런 오일이라고 이 사람들이 믿고 있대요 뭐 과학적으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남자들이 오일을 굉장히 많이 바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발라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머리가 풍성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어 지하철로 한번 이동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하철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아 이게 엘리베이터가 원래 없었어가지고 How to use the elevator 이렇게 엘리베이터 이용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근데 꽤 좋지 않나요? 원래 여기 파키스탄은 지하철 꿈도 못 꿉니다 버스가 두 개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그 교통수단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툭툭이 거의 대부분 툭툭이를 타죠 그리고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뭐 차 타거나 아니면 우버 타거나 술탄푸라 원? Yeah, this is 20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oken, nice, thank you Have a good day 와 좋다 와 이거 스크린 도어까지 있어요 이렇게 최빈국에서 어, 우리나라에 이런 지하철이 생긴다고 와 중국 너무 감사하다 왜냐면 2017년에 중국이 여기 투자한 것만 70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와 중국은 정말 우리나라의 그런 어, 형제 브라더 컨트리다 그래서 예전에 총리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과 우리 파키스탄의 관계는
히말라야 산맥보다 높고 해저보다 깊으며 벌꿀보다 달콤하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제 다 중국의 원자재로만 이런 인프라를 다 짓고요. 대부분의 이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중국 사람들로만 다 채워넣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까고 보니까 이게 이득이 없는 거죠. 빚만 엄청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외환 보이고 말라가고 그래서 국민들 힘들어지고 그런 겁니다. 이런 것도 잘 돼 있어요, 진짜. 정말 우리 한국에 있는 지하철에도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런 인프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 이렇게 좋을 줄 몰랐네. 네, 근데 일단 모두가 잘 쳐다봅니다. 야, 살짝 부담스럽게 안 돼. 오래야, 오래야. 기대지 말고요. 야, 하면서 담배 피지 말라는 것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뭐 손 조심하라고 하죠. 야. 제가 여기 놀이공원 있다고 해가지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much? 아? 1만. How much? How much? 40? 아, 이것도 여기 파티 사람들이 되게 많이 타는 교통선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세 명이 앉고요. 이렇게 여기 운전하시고 앞에 세 명이 이렇게 앉는 거예요. 또 주스 가게가 있네요. Can I get one mango juice? Yes. How much? 200. 바로 나네. Thank you so much. 슈크리야. 알함둘릴라. 야. 야, 이 천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와, 진짜 진하네요. 망고가. 왜 망고가 워낙 싸니까. 망고 한 개에 막 길거리에 200원씩 합니다, 200원씩. 그니까 주스 만들어준 것도 한 두 개를 완전 통으로 가른 것 같아요. 도심 한가운데 있는 조이랜드라는 놀이공원을 왔습니다. 역시 놀이공원답게 음식 같은 거 있죠? 여기는 중국 음식이에요. 그래서 중국 음식이라고 자꾸 나한테 오래. 내가 코리안, 코리안 했습니다. 하이. 9 nice. 9 3 Family. Only family? Family. So no, not me? No. Charles is not allowed. Charles. Oh, really? Charles. He's not allowed? What? 아, 그러네, 진짜. 와, 진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반바지 입으면 안 된대요. 와, 여기 진짜 보수적이다. So I am not allowed to come inside. Okay. What? If I wear the long pants, then can I come inside? No. How about in? Sad only ladies. Ladies first. Family. Huh? Family. Only family. Family. I'm your family. No. Okay. Thank you, Sukriya. Thank you. I respect you. Thank you. 두 가지가 충족이 안 되네요. 제가 반바지 입어서 안 되는 거랑 가족끼리 먹을 수 있대요. 뭐야? 왜 그런 법이 있지? 그 이슬람 컬처에 그런 게 있나? 혼자 놀이공원 못 가는 그런 거? 회오리 감자네 이거? 이거 우리나라 원조 아닌가? 아님 말고. 아, 뭐 아이스크림도 이렇게 있고요. 코리안, 코리안. 플레이 플레이스라고 여기 놀이공원 있어서 애들 이런 것도 있는 건가? 맥도날드도 여기 있고요. 근데 맥도날드가 여기서는 굉장히 개근 문화예요. 맥도날드 제가 영상 못 찍게 해서 이렇게 콜라 하나만 사서 나왔어요. 200루피입니다. 200루피 사서 나왔는데 여기 맥도날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가드가 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서는 부유층들이 가는 곳입니다. 아, 비가 엄청 많이 오네. It's raining too much, right? 아, 안 가기 잘했네. 정신 승리? 아무튼 차이나 코리안, 코리안. 코리아 Yeah, thank you. 그 아, 이 비 오는 데서 놀이기구 타면 위험합니다. 제가 우버를 불렀는데요. 이렇게
스즈키 완전 진짜 1990년대 차 이런 게 옵니다. 헬로. 와, 와 이 정도는 처음 타보네. 야 히철 윤, 야 라이. 잔하기테. 아? 잔하기테. I don't understand what you're saying. I'm sorry. 야 히철 윤, 라이 라이 라이. 젤리게. 아? 젤리게. What? 젤리게. I don't understand. Let's go, let's go. 안 돼. 나가라. 아 진짜. 와 배 많이 와. 와. Everything's good? 어. 어, go go go. Yeah, yeah, yeah. Very nice. Yeah, yeah, yeah. 이런 생산수단력 있는 사람들이 여기선 돈을 꽤 벌어요. 여기서는 우버 하는 게 하나의 드림일 정도로. 아살람 알라쿰. I want to watch a movie here. Which movie? Fast X 8 o'clock? Yeah. Yeah, yeah, yeah. This one? Yeah. 850 rupees. 이렇게 표를 샀고요. 팝콘이랑 나초랑 뭐 음료수 먹는 데 있네요. 와, 되게 세련되게 잘 돼 있죠? 팝콘이 저기 보면요. 미디움으로 350밖에 안 합니다. 드링크도 300밖에 안 합니다. One popcorn, the mix, the smallest one, junior size. Mix junior? Yep. And do you have diet coke? The smallest one. 일반 우리 그 썰티 팝콘이랑 여기 믹스 해가지고 같이. 야 오랜만에 먹는다 팝콘. Thank you so much. 슈크리야. 사실 이 정도면 제가 분당 메가박스에서 영화 보거든요. 거기보다 훨씬 좋습니다. 여기가 좀 비싼 동네예요. 계속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비싼 동네 찍었습니다. 왜냐면 더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더위에 막 시달리다 보니까 어디 멀리 가기 싫더라도 멀리 가면 훨씬 더 쌉니다. 진짜 한 제가 오늘 썼던 거에 적어도 한 50% 정도는 깎을 수 있는데 여기는 거의 한국의 청담동 수준이라서 이 정도입니다. 헨시가 아 나는 또 뭐 달라고 하는 줄 알았네. 귀여워. 주크리야. 지금 이제 영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제 옆에서 아까 기다렸던 분이 You are doctor, right? Yeah, yeah. 네, 여기가 굉장히 비싸요. My wife believes so. Because this area is very rich, right? Very limited area to, yes. to enjoy. Yeah.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여기가 750루피인데도 정말 일반 사람들은 잘 와서 영화를 못 봅니다. 왜냐면 인프라도 너무 좋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런 거.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와, 이런 게 저 딱 엔간한 한국 영화관보다 훨씬 좋다니까요.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게. Thank you, Shukriya. You're so kind. You're most welcome. Thank you for being kind to me.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확실히 시스템이 크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8시에 영화가 시작인데 이제 다 본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화 보고 나왔고요. 뭐 분노의 지초 와 너무 재밌더라고요. 하지만 야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게 미국 영화잖아요. 근데 파키스탄 자막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나오면서 저는 뭐 다 알아듣지 못하죠. 저는 좀 놀랐어요. 그래서 파키스탄 자막이나 영어 자막 정도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거라 그래서 제가 다 보고 나서 이렇게 나오면서 아까 만났던 그 의사분 있잖아요. 의사분한테 말했어요. It was kind of surprising for me that there were no subtitles, Pakistani subtitles. 그러니까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파키스탄 자막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는 스리랑카에서도 그랬고 필리핀에서도 그랬고요. 여기서도 그랬고 제가 그냥 느낀 것만 말하자면 워낙 가난한 나라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끼리 뭉치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스리랑카에서도 평균 월급이 14만 원인 국가에서 몇 천을 버는 그 가수가 그랬잖아요. We are from the same community. 어디를 가든 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한 곳에 가니까 그들끼리 뭉치게 되고 뭐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나라가 좀 자부심을 느끼기 어렵잖아요. 사실 어떠한 것도 없는데 자부심을 갖기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한테도 그래요. 야 넌 너 스스로 멋져, 빛나, 자신감, 자부심을 가져 이러는데 저는 그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숫자로 어느 정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모든 게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류층들끼리는 우리끼리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스리랑카에서 영어만 썼잖아요. 거기 굉장히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그러니까 여기도 파키스탄도 다 영어 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는 영어도 하나의 우리 계급을 나누는 수단이 되는 거구나라고 저는 좀 느꼈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돈도 돈이지만 영어를 기준으로도 상류층이랑 우리끼리라는 그런 상류층과 하류층을 나누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어떻게 미국 영화를 하는데 자국 자막을 안 납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뭐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만 원 살기 해봤는데요, 한국도 사실 달러화에 비해서 가치가 꽤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화 대비해서 파키스탄 루피는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외국인이니까 만 원으로 이렇게 스리랑카에서 즐길 수 있는 거지, 스리랑카 사람들은 뭐 죽어 아는 거죠 사실. 그쵸? 정말 만 원으로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도 뭐 좋은 시간 보낸 것 같고요. 여러분도 항상 가족들에게도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요.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진심으로 말하겠습니다. 이게 파키스탄 라홀에서 희철리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저 노을빛이 담은 하늘의 색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면 사라질 거야. 온 너의 하얀 마음에 칠을 해본 다음 사랑에 빠졌어.